사실 이렇게 뭐 더위를 날려주는 곳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오늘 더위도 날려주고요.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. 유니 씨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6월이 됐잖아요. 네. 좀 낮에는 좀 더운데 밤 공기는 좀 선선해서 야외에서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잖아요. 네. 재미를 좀 더해줄 수 있는 밤나들이 코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야시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야시장 많이 좋아했어요, 어렸을 때. 저 아직도 추억 있어요. 엄마랑 가족들하고 통돼지죠, 돌리는 거. 그거 막 썰어먹던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좋아해요. 전 사실 야시장 가본 적이 없고요. 네. 이제 대학교 때, 네. 축제 때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점이잖아요, 주점. 네, 그런 기억은 있어요. 그것도 야시장과 비슷하지 않아요? 어느 느낌은 정도 좀 비슷한 느낌 있죠? 근데 네. 저는 그런 기억도 별로 없는 게 대학교 뭐 축제 대학교 때 기억이 없어요. 아니, 이게 다 뭐하고 사는 거예요? 축제 할 때 저는 네. 요리하느라 바빴어요. 네? 요리를 왜 요리했다고요? 다 양념된 다 양념된 제육 태워먹고 막. 지역 축제 같은데 가도 야시장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맛있는 것도 있고 또 게임도 하고 네.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많이 주긴 했어요. 아니에요. 근데 네. 전국적으로 아직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네. 유명한 야시장들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어렸을 때는 조금씩 한 번씩 열렸는데 지금은 많이 주긴 했는데 대구에 가면 정말 핫한 곳이 있어요. 교동의 도깨비 야시장. 굉장히 핫한 야시장이고 그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 좀 문을 열었대요. 서문 야시장까지 굉장히 많은 야시장들이 대구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.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. 각가지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. 밤 되면 정말 화려하다고 해요. 그렇죠. 서울에도 사실 야시장이 있습니다. 있어요? 네, 이름만 들어도 좀 매력적인 것인데요. 한강공원 물빛광장. 물빛광장의 네. 야시장이. 와. 사실 한강은요. 꼭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가는 곳이잖아요. 네. 너무 좋아하는 맞아요. 힐링 장소 중에 하나인데 야시장까지 있으면 정말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3월부터 10월 요즘에 그러니까 계속 열리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금요일, 토요일 양일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립니다. 이곳에서는 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코너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핸드메이드 상품들, 뭐 초나 장식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요즘에 사실 한강 가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서 좀 네. 휴식을 취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야시장까지 가본다면 정말 그 재미가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. 그렇죠.